돌리고 있는 겁니다. 어? 잘 돌아가나? 보이시죠? 오! 이렇게 해서 소음 자체를 이렇게 싹 줄여놨기 때문에 네. 아침에 요처럼 이른 아침에 쓰시기 딱 좋고요. 음? 또 이른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무슨 요리를 하시느냐? 알밤 같은 거 좀 남았을 거예요. 네. 알밤에다가 이렇게 뜨뜻한 우유 딱 넣어준 상태에서 컵이 좀 얕다고요? 걱정 마세요. 1단으로 풍덩 넣고 나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오, 아니 근데 버튼 하나만 눌렀을 뿐인데 쉐이크가 완성이 되네요. 튀지도 않으면서도요. 예.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먹는 컵에다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쉐이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척도 흐르는 물에 한 번만 싹 헹궈주시면 끝. 네. 그리고 마늘처럼 이렇게 질긴 것들은 많은 양을 하실 적에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면서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네. 그냥 5단으로 넣고 나서 질긴 마늘 같은 경우도 그냥 콩콩콩콩콩콩 떠주시면 돼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 세척 간편하죠. 강력 모터 있죠. 심지어 보관까지 용이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짧은 시간 안에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음식 조리하시기 전에 그냥 세척 바로 해버리세요. 아이고 싶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한번 싹 닦은 상태에서 네.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만 놓으시면 보관까지 용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늘 같은 거 이렇게 다져셔가지고 이른 아침에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좋네. 빨간 마늘이라서 남편분들 예, 예. 다 한잔하셨을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북어국 같은 경우도 편하게 해가지고 맛있게 드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요리하시고 나서 저희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첫 번째 도깨비 기능 보셨죠? 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초퍼예요. 초퍼 기능인데 이렇게 생고기도 마찬가지로 덩어리째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생고기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치즈까지 같이 넣고 한번 갈아볼게요. 눌러붙을 텐데 치즈는? 눌러붙거나 아니면은 요게 자체가 잘 안 갈리잖아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냥 딱 뚜껑 닫으시고 요 지금부터 이제 변신을 합니다. 네? 딱 중앙에 딱 분리가 돼요. 하고 멀리가 되죠. 봉을 따라서 힘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요 상태에서 모터 힘이 바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맞습니다. 모터 힘이 바로 초퍼로 예, 전달이 바로 전달된 상태에서 그냥 눌러만 주시면 되죠.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역시나 다지기 기능, 초퍼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요. 예. 속도 조절 감속 기어가 있기 때문에 빠른 회전력 위에서 깨주는 게 아니라 아. 서서히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속도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천천히 돌리고 싶다, 그 다음에 빨리 돌리고 싶다, 요거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입자에 맞게 그때그때 조절이 가능하시다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돌렸는데 네. 기존에는 요 정도 돌리고 나면은 거의 고기랑 치즈랑 눌러붙었을 건데 아, 지금 한번 보실래요? 우와! 세상에. 어머. 아니, 이게 가능합니다. 너무 잘 다져졌다. 보시면은 예. 고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치즈가 섞일 정도로 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즈 스테이크를 하나 만드시더라도 네. 좀 더 맛있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 방학일 적에 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서 딱 만들어주신다면은 네. 아이들 너무나 좋아할 것 두 같아요. 두 번째 기능 더블 액션 초퍼 보셨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놀라실 게 바로 네. 뭐냐면 이 상태에서 진공기가 돼요. 요게 진공기래요. 네. 아니 이 작아만한 게 정말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딱 껴주시면 끝. 음? 그리고 나서 제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나서 이 캔을 한번 찌그러뜨려 볼게요. 캔 깡통을 이걸 찌그러뜨린다고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 조그만 어떤 진공 키트에 의해 가지고 네. 모양은 이렇게 작더라도 힘 자체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오! 짱짱하죠? 그럼요.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명절 때 무엇보다 더 좋으신 게 네. 이렇게 조기나 생선 같은 거 남았잖아요. 네. 이왕이면 이렇게 진공기로 해가지고 딱 포장해서 보관하시면 오래 보관하시겠죠. 이것도 따로 사면 얼만데요. 맞습니다. 생유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갖다가 딱 해가지고 네. 이 상태에서 오, 진공기로 좋다. 바로 이렇게 빼가지고 하시면은 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저희가 진공 키트까지 오늘 다 포함돼 있죠. 이 진공 키트 포함해서 진공팩까지 전부 다 드리는데요. 진공팩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하세요.